네, 여기는 수원에 소재에 있는 아이파크 4단지입니다. IP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간에 CMS로 전 MV를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도 있고 밑에 보시면 512, 여기 오른쪽이 512, VMS 512입니다. 그리고 옆에 게 DAS 스토리지고요.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 500개 이상의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NDS 솔로를 사용해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다 설치를 하셨고요. 맨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밑에 VMS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모니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다스 스토리지, 이게 다스 연결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저장을 30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남부지사 이직수 팀장이 좀 지원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IP월 컨트롤을 해서 프리셋되어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온도 표시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21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알람을 울려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T 정보를 갖다 표현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층마다 문 닫히고 열리고 몇 층인지 여기 표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금 여기 지금 어린이인 것 같은데 충격이 있어 가지고 소리가 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이상음원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팝업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망공차 카메라로 주차한 거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출차, 주차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망공차 카메라도 빨간색불, 비어 있으면 녹색불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표현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이렇게 전기 충전기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열화상 카메라, 여기 실화상 및 열화상이 영상이 출력이 되고요. 입력이 되고 여기 옆에는 망공차 카메라입니다. 여기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꽉 찬 상태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공간이 위에 보시면은 망공차 카메라였는데 여기는 사방을 갖다가 다 차량 이동 동선을 보기 위해서 망공차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엠스톤의 정승호 이사입니다. 지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망공차 이제 전기차 제일 1구역 이제 제가 파킹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등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초록색 등이고 제가 옆에 전기차 구역에 차량을 한 라인만 그어서 지금 확인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으로 이렇게 주차 라인에 파킹을 하게 되면 저 등이 색깔이 바뀔 겁니다. 요렇게 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구역에 요 세 군데 라인을 이제 매겨서 주차가 완료되면 이제 전체가 다 찼을 때는 빨갛게 표시되게 할 거고요. 이제 제가 차량을 다시 빼면 바로 초록색이 나오게 한 차라도 비면 초록색 등이 나오게 할 겁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데
차선이 비게 되면 한 6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제가 가까이 좀 가볼게요.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디스 솔로를 써서 이제 전기차 충전에 뭐 이제 어떤 안내멘트나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이런 식으로 같이 구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찾아갈게요.